안녕하세요, 로머스트입니다. 오늘 리뷰는 위탁 리뷰인데 도쿄 마루이사의 HK45 2000호 위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외형부터 살펴볼까요? 왼쪽, 오른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봤고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건 옵션이 들어간 제품인 거를 말씀드리고요, 트리거의 피제에 옵션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메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 슬라이드로 알고 있습니다. 배럴도 그렇고요, 상당히 좋은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 마감도 정말 좋네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살펴보도록 하죠. 이쪽은 디코킹 및 세이프티 레버가 있고요, 해머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아래로 내리면은 디코킹이 되고요, 그리고 위로 올리게 되면은 세이프가 됩니다. 슬라이드 스톱 멈추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슬라이드를 했을 때 이렇게 잡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분해핀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내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살짝 홈을 맞춰주고, 이렇게 홈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슬라이드 엄치가 좌우 연동으로 되기 때문에 양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탄창 엄치입니다. 탄창 엄치는 독일 제품들이 거의 공통으로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게 방아쇠 우리 쪽에 밑에 쪽에 있죠? 이쪽에 해가지고 양손잡이 분들이 쓸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버튼식이 아니고 레버식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뭐 옵션으로 장착된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늠쇠 가늠자가 직강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야간에 이제 조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조준 보조 장치죠. 이렇게 옵션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슬라이드가 옵션이죠. 옵션인데 디테일을 한번 본다면 이 갈퀴가 따로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자, 슬라이드를 분해를 해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탄창을 빼고요. 손을 맞춰서 이렇게 뽑고, 자,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제 마루이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파워가스를 써도 거의 뭐 갈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거의 유일한 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해머도 하나도 안 갈리고 정말 양호하네요. 실린더 용적이 굉장히 큽니다. 가스 효율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파워도 그만큼 잘 나오겠죠? 근데 반동이 정말 좋습니다. 노말 가스를 넣는데도 반동이 정말 좋은데, 그 반동이 좋은 설계이기 때문에 이런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갔을 때도 노말 가스에서 작동이 정말 원활합니다. 호흡 조절은 이 다이얼을 돌려서 조절하게 되고요, 리턴 스프링은 옵션으로 따로 이 슬라이드에 맞게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내부를 전부 살펴봤으니까 다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 그립 뒤쪽에 블럭이 있죠? 이 블럭은 이 핀을 밀어서 교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핀을 이렇게 밀고 상태에서 이 블럭을 교체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 크기에 맞춰서 블럭을 교체해 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부 외형과 특징을 살펴봤는데 정말 좋은 총인 것 같습니다. 노말 가스에서 메탈 슬라이드를 움직이는 건 정말 흔치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총인 거는 틀림이 없고요. 사격을 해보면서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격을 해볼까요? 자, 야외 사격을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좀 복장이 좀 다르죠? 이게 멀티캠 비디오라고 하는데 이거를 협찬해주신 왕건샵 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왕건샵 좋은 물건 많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격을 진행할 텐데 일단 10m 타겟 사격과 그 다음에 15m 집탄 사격을 하겠습니다. 집탄 사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해하고 워낙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퍼프 디너와 그리고 마루가스 그 다음에 업가스를 사용해가지고 집탄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격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사격을 마루이 가스를 넣고 사격을 하겠습니다. 10m 사격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쏴보도록 하죠. 자, 사격을 해봤는데 굉장히 잘 맞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노말가스, 그러니까 마루이가스죠. 이 메탈 슬라이드를 잘 밀어주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이거 좀 살짝 놀랐는데요. 원래 보통 이런 이제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들은 노말가스로는 절대 움직이기가 거의 힘들다고 보는데 잘 밀어줍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m 집탄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스 주입구가 좀 깊어서 그런지 가스를 넣을 때도 틀어지지 않고 잘 들어가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탄을 확인해보니까 굉장하네요. 15m에서 이 정도 집탄이면은 정말 좋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호법도 엄청 조절이 편하죠. 원래 보통 슬라이드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호법을 조절하는데 슬라이드를 이렇게 스톱해놓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넣고 돌리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좋네요. 감동입니다. 자, 그럼 노말가스, 그러니까 마루이가스를 썼으니까 이제 업가스를 써서 집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퍼프디노 가스를 넣고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타겟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퍼프디노고요. 그 다음에 업가스, 그 다음에 마루이가스입니다. 전자 핫한 나던 게 살짝씩 위로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모이기 시작하죠. 뭐 마루이가스랑 업가스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고 퍼프디노를 쐈을 때 확인이 다른 차이를 보여주네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사용 권장 가스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퍼프니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튼튼하게 나오고 이제 메탈 슬라이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업가스 말고도 퍼프니로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결과적으로 더 좋았고요. 자, 이렇게 모든 촬영이 끝났는데 정말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감동인데요. 마루이에서 거의 원탑을 찍는 핸드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위탁을 맡겨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말슈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